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얘가 이렇게 꽃이 폈거든요. 네, 루비일까요? 흑이일까요? 흑설채 같기도 하고, 제가 얘, 흑설채는 더 진한 건지, 진짜 아무튼 흑인지, 루비인지 알 순 없지만, 정말 예쁘죠? 예뻐. 좀 이렇게 많이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이거,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엔들리스 썸머 제가 꽃 진아이를 잘랐어요. 이렇게 장마철에는 그냥 지금 다시 뽑아볼게요. 이 꽃대 잘랐어요. 꽃대 잘라가지고 꽃 요 위에 꽃 있던 아이 잘라내고 그냥 요렇게 그냥 잘라서 자기 여기 어디 갔지? 그냥 모주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놔도 돼요. 이런 꽃밭에서는 그냥 장마철에는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어디 갔어? 안 보인다. 여기 나무 때문에. 그냥 여기 삽목해놓은 거 쉬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꽂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살거든요. 수국은 그리고 특히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자기 옆에, 엄마 옆에. 그래서 꽃대 이렇게 잘라서 심어도 되고, 요런 거 이제 순 올라오잖아요. 요런 아이들 이제 키우고, 여기 이제 꽃대 이제, 이거 너무 크다 싶으면 또 자르면 돼요. 여기 한 요 부분에서 또 잘라서, 이렇게 한 마디씩 이렇게 잘라서 꽂으면 얘는 또 하나의 모체가 된답니다. 네. 아직 꽃이 계속 피고 있어서, 아유, 예뻐요.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꽃을 더 보려고요. 꽃이 언제까지 피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이거 밥을 많이 하고 싶으면 또 자르면 돼요. 지금 엔들리스 썸머 꽃 이렇게 진 아이가 있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지금 풀이 많아서 어떤 거 요거예요. 요거 지금 꽂아놨습니다. 그 옆에 여기는 좀 땅이 촉촉한 데거든요. 이제 여기 나비수국도 이제 꽃대에 올라오네요. 제가 계속 얘가 실내에 있으니까 계속 순을 잘라줬거든요. 계속 쭉쭉 올라와서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나비수국을 보는데 저는 이제서 요 꽃대 물었어요. 아유, 진짜 엄청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비수국이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아유, 단정한 어떡하면 좋아. 아주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배풍둥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거기 어디야,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데려온 아이. 원래 제가 키우던 아이는 저희 언니 집에, 언니가 이제 꽃이 보고 싶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 뽑아다 주고, 저는 이제 이거 겨울 동안 얘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배풍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꽃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 꽃을 물었습니다. 배풍둥이 이렇게 꽃을 물었어요. 얘는 이 줄기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완전히 여기 요 끝에만 그냥 나무만, 나 나무야 그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길래 제가 여기 꽃밭에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꽃을 보는데 왜 우리 집은 꽃이 안 올라오지? 그랬더니 기다리니까 꽃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배풍둥 진짜 매력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진짜 배풍둥. 근데 단점이 노지 월동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근데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또 꽃을 보여주네요. 진짜 배풍둥. 실내에 둘 곳이 있으시다면 겨울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진짜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엄청 강추했죠. 배풍둥 드디어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나팔날이 이제 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덜 피니까 향이 안 나네요. 속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팔날이 이제 며칠 내로 한 내일쯤에는 좀 펴주지 않을까요? 빨리 보고 싶은 나팔날이 향기도 빨리 받고 싶답니다.
발렌타인이 얼만큼 폈을까? 또 와봤어요. 아유, 진짜. 변함이 없는데요? 여기 조금 더 폈다. 아유, 예뻐. 발렌타인 자스민. 아유,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진짜. 요 꽃에서 초코향이 난다고 하네요. 아주 미미하게 나서 향이, 향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향기가 있답니다. 근데 요것도 단점이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된다는 거. 아, 진짜 키우고 싶은 꽃들은 많은데 저도 집이 좁아요. 베란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실, 거실에 그냥 이렇게 꽃들을 놔두는데 키우고 싶은 건 많은데 노지 월동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겨울에 이제 들어갈 때는 제가 싹도 이렇게 얘도 이제 좀 잘라줄 거예요. 지금 이제 작년에도 너무 성급하게 잘라가지고 가지 작년에 이제 요거 쬐끄만 애가 왔거든요. 외목대 모양은 잡았는데 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 토피어리로 만들어 보겠다고 잘랐다가 작년에 꽃을 못 부는 낭패를 봤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직은 잘라주지 않고 겨울에 나왔고 그냥 걔도 여기다 놔뒀어요. 근데 얘는 지금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다시 뽑아가려고 이렇게 화분째 뽑아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나와가지고 얘가 여기서 그렇게 힘을 못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누리끼리 해지고 얘가 그러더니 이제 영양분도 주고 그래서 그런가 마늘물 뭐 그 저녁이면 뭐 다이추 이제 벌레 혹시라도 생길까봐 그런 거 해서 그럴까요? 애가 꽃이 이렇게 또 피어주네요. 단지 노지 월동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꽃이 예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얘를 잘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올해는 요거 토피오리 만들면 아주 풍성할 것 같아요. 가지가 지금 많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잘라주고 그래서 얘가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이만큼씩 막 뚝뚝 잘라줘도 어느 정도 수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란타나 얘도 아쉬움이 노지 월동이 안 된다는 게 참 아쉽잖아요. 제가 매번 요 란타나 보여드리면서 아주 그냥 얘는 그 저희 구독자님이 신영성 언니라고 계시거든요. 그 언니가 그 땅에 심으면 완전히 엄청 잘 자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건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랍니다. 아, 얘네들 나중에 잘라낼 때 너무 삽목을 다 해도 참 그럴 것 같아 거시기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커서 지금 요거가 외목대 요거 하나고 얘네들은 지금 삽목 겨울에 여기다 그냥 꽂아놓은 애들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진짜 이건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있으면 잘라주면 갖다가 삽목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네들을 다 삽목할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 뭐 너댓게 하지 이 많은 애들을 잘라갖고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아유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양주 송추거든요. 양주시에 있는 송추인데 요 근방에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요거를 잘라드리고 싶다니까요. 요거 삽목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여기 송추역 근방이거든요. 오시면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우 예뻐. 제가 올해 이 백일홍 요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요 공간. 아, 여기 요 뷰가 너무나도 예뻐서 아주 매일매일 여기 와서, 아주 그냥 눈맞춤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거 씨앗으로 뿌린 다할리아 꽃 맺었어요. 꽃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어머나. 키는 이렇게 조그만데, 얘네들이 진짜, 이거 풀이다. 얘가 이렇게, 풀인지 다할리아인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만큼 자라고 보니까 풀이네요. 풀. 요것도 풀. 요것도 풀. 이거 까마중 나무인가 그거 풀인가 봐요. 아, 풀이 꼭 자기가 화초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어. 또 속았네. 또 속았어. 맨날 풀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자라봐야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씨앗
다할리아 몇 개는 제가 뽑아서 저쪽에 옮겨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밥이 많네요. 그래도 여기도 좀 나눠줘야 되겠어요. 얘는 나무가 한 나무인데 하나 두 개다. 근데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자랐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샤스타 데이지잖아요. 지금 제가 출근하면서 샤스타 데이지 그 600마지기 600마지기에 이거 샤스타 데이지 심어놓은 영상을 봤어요. 그 지금 이제 딱 다 지네들은 이렇게 잘라주느냐고 이렇게 잘라주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쪽에는 워낙 너무 바짝 잘라서 그런지 거기도 이제 하나씩 간간이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샤스타 데이지는 계속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계속 피어주는 이런 매력이 있답니다. 아유 예쁘잖아요.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죠. 그 600마지기를 그 넓은 땅을 이 샤스타 데이지를 심어놓은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산하의 사진 여행님이라고 그분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올라온 영상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봤는데 이 600마지기에다가 이 샤스타 데이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오면서 아 샤스타 데이지 카페도 있지만 와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600마지기에다가 이 샤스타 데이지를 심었을까. 진짜 이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정말 예쁘잖아요. 겹도 예쁘지만 헛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 샤스타 데이지가 나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랬답니다. 아 샤스타 데이지 보이시면 꼭 한번 심어보세요. 요 아이 이제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한 포트 심어가지고 지금 이쪽 저쪽 나눠놓은 건데도 이렇게 밥이 많잖아요. 와 풀 이거 풀 뽑아줘야 되겠다. 풀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풀이 풀밭인지 샤스타 데이지 꽃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샤스타 데이지 꼭 한번 심어보세요. 아 지금 지난주에 영상 올라갔네요. 산들야생화에 요 샤스타 데이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봄에만 보였지 지금은 요게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산들야생화에서 요거 올렸더니 샤스타 데이지가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그 넓은 땅을 요거로 채울 만큼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샤스타 데이지 요 헛도 꽃이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게 지금 미역치거든요. 요 한번 지인 아이들 요렇게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밑에 순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혹시 또 꽃이 피나 한번 보려고요. 줄기 하나가 끝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거 지금 제가 한 군데로 몰아놨더니 얘가 조금 몸살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쓰러지기도 했고 미역지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키워놨더니 여기 이제 새로 또 꽃이 이렇게 또 새순이 얘네들이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새로 피는 건가 봐요. 모기가 물어. 따고. 이렇게 지는 아이들은 그냥 위에를 좀 쳐줘야 되겠어요. 안 이쁘니까. 노란색만 보고 싶은데 너무 안 이뻐서. 이렇게 잘라주고. 예쁘죠? 미역치 열어겠습니다. 여기 새로 올라오면 엄청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예뻐. 새로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얘도 예뻐요. 아유 예뻐. 비높을 꽃 예뻐요. 예뻐. 아 얘도 묶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가지가 다 이쪽 저쪽 흩어져 갖고 얘네들이 꽃이 이렇게 모아 있어야 예쁠 텐데 얘네들이 자꾸 쓰러지네요. 제일 먼저 피네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면 다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잘라주면 여기 겨까지 또 나오죠. 이 설이 내릴 때까지 진짜 꽃 보여줘요. 이렇게 잘라주면 겨까지 해서 계속 꽃이 이렇게 피어주는 매력 있는 비누풀 꽃이랍니다. 꽃도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아우 좋다. 한번 여기 이렇게 이거 이제 지난번에 비 올 때 제가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봉평 백일홍을
이렇게 여기다가 모종 이식을 했어요. 모종 이식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장마 때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아유, 여기는 좀 작은 애들인데 그래도 예뻐요. 나름. 아유,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메리골드. 아이고 예쁘다. 노란색, 여기에 황금, 요건 황금색, 오렌지색 빛, 영상에 오렌지색 빛이 나네요. 황금색, 요거는 노란색. 아이고 예쁘다. 음낭국화 볼수록 예쁜. 얘는 얘 지난번에 좀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나지막하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꽃이 제대로 안 피는 것 같아요. 개승마도 참 매력 있는 애인데, 뭐 얘가 뭐지? 얘 뭔데? 벌써 이렇게 꽃을 물었네요. 얘 뭘까요, 이거? 사추다 데이지인가? 아닌데, 지금 뭐지? 모르는 애가 꽃을 물었어요. 얘도 왠지 풀일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얘도 왠지 풀일 것 같은데? 어머나, 불새 보세요. 불새 나무가 꽃이 다 졌는데, 아, 얘 꽃이 계속 올라오는구나. 꽃이 한 번 다 폈다 졌거든요? 근데 또 꽃을 또 물었어요. 불새 나무. 요것도 월동이 안 돼요, 노지 월동이. 어머, 웬일이야. 근데 꽃이 또 물었어요, 이렇게? 와, 불새 진짜 예쁘거든요? 늦게까지 여기 한두 개가,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아, 꽃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야, 매력있다. 불새, 이거 또 꽃 피면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우와. 아니, 꽃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마다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 불새 나무가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이것도. 노지 월동도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랍니다. 이거. 불새.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풀도 다 뽑아주고, 그랬더니,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풀도 뽑아주고 모종도 뽑아서 옮겨주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나무 하나거든요. 이게 백일홍? 이게? 이게 나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엄청 크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키워보고 싶었답니다. 모르겠다. 일반 백일홍도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놔두지 말고 하나씩 놔두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답니다. 예쁘죠? 색깔별로. 아이고 예뻐. 아, 지금은 분홍색 꽃이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 분홍색 나팔꽃이 폈네요? 그랬더니요. 아, 맷꽃? 맷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 이렇게 피는 건 다 나팔인 줄 알았더니 나팔이 아닌 걔는 맷꽃이었대요. 근데 이거 나팔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볼수록 예쁘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거를 모종을 나팔 그 흔한 나팔을 이렇게 뽑아왔겠어요.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뽑아왔죠. 지금 보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여기 모종이 또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뽑아다가 여기 심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기서 이제 풍성하게 피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유, 루비 솔체에 나비가 놀러 왔어요. 루비인지 뭐지? 흑솔체인지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예쁜 나비가 놀러 왔습니다. 우리 고님들 저랑 같이 행복하셨나요? 꽃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소담한 보시는 님들도 함께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예뻐. 나비야, 너도 반했니? 나도 반했는데. 나비는 여기서 꿀을 따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